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2020 연말 결산을 할 때입니다. 2020 베스트, 뭐, 어워드? 독서 대상?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제가 2020년에 새롭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책 정말 좋았다.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다 하는 책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원래는 탑10 혹은 베스트 장편, 단편, 뭐 비문학 이런 식으로 가볼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권수가 한꺼번에 쏠리는 분야도 생기고 뭔가 좀더 특별하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땡땡이라는 분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올해의 마음 부문입니다. 제가 올한해 새롭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저자의 마음 혹은 인물들의 마음이 잘 담기고 그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작품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 각각 한 편씩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단편 소설로는 한정현 작가의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 소녀 연예인 이보나라는 이 책에 수록된 단편 소설이고요. 물론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이 다 좋은데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네, 대표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소설은 처음에 주한미군과 결혼을 한 선영이라는 여성과 그녀가 키우게 된딸 메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중간에 재중원 간호원인 안나,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이지만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경준,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수성, 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에피소드가 나란히 나오는 건데요. 분량이 짧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두 이야기 간에 분명 이어지고 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올해의 마음으로 선정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을 쓴 작가님의 마음 그리고 각 인물들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말하자면 소설에서 안나와 수성이 나누는 대화, 특히 수성이 안나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잘 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읽다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막 나기도 했고요. 이 소설이 이제 아주 러프하게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당시, 물론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분명 있고,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여성과 낙인이 찍힌 채 차별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약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인물들이 서로에게 그런 말을 주고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야 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도 깊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단편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올해의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 올해의 단편이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그 정도로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고 물론 이 소녀 연예인 이보나라는 책 자체도 추천을 드리고 제가 리뷰를 따로 못 올렸었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짧게나마 꼭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작품.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올해의 마음으로 선정한 장편 소설 보여드릴 텐데요. 이 책은 제가 예전부터 아, 이 책은 2020 베스트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작년인가 미눔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책인데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 아니고요. 이 소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어렸을 때 프랑스로 입양된 나나라는 여성이 자신의 과거, 한국에 있었을 때 가졌던 문주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나라는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삶, 입양인과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이야기 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제가 이 책의 리뷰를 연초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무대와 주연, 조연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책 안에서는 모두가 주연이고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모든 인물들이 서로의 삶에 들어오고, 엮이고, 연대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커다란 부피를 지닌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소설도 읽으면서 인물들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독서 다이어리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거를 리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연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이해하고, 연희가 가졌던 그 크고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나에게서 시작해 연희와 복순, 복희에 다다르는 이 여정은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가족 서사를 뛰어넘는 무엇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강한 마음, 삶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는 삶이었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꼭 껴안아주고 싶은 이들. 책으로나마 이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 이 책에 대한 제 진심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소설이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리뷰를 연초에 제가 올려서 혹시나 잊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 읽으세요.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정한 부문은 올해의 대사 부문입니다. 제가 올한해 읽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사, 그 대사가 포함된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사실 올해의 마음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부문이에요. 아무래도 인물의 대사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대사 자체에 집중된 그런 부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백수린 작가의 흑설탕 캔디라는 단편이고요. 여름의 빌라라는 이 책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물론 이책 자체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흑설탕 캔디 속의 어느 대사가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작품은 화자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프랑스에서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할머니가 점점 길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 그리고 이웃이었던 브리니에 씨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올해의 대사는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단, 가장 마지막 줄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이 대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어떤 대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 대사가 이 작품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딱 마주해야 더욱 마음 깊이 들어오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줄을 딱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까지 쌓아 나가는 그런 감정과 생각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야 의미가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편의 분량상 한 가지만 말을 해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같이 드러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사였는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줄, 이 대사를 읽는 순간 저는 일단은 멍했고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짐작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화자인 손녀와 같은 심정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알것 같기도 했고, 이렇게 말하면 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거라는 거를 잘 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해서라도 읽어보시는 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인물이 내뱉는 문장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고, 100가지 행동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 인물을 각인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매력적인 대사 한 줄을 쓰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점에서 이 소설, 이 대사는 독자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할머니라는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한 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대사로 선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작품, 제가 이거는 리뷰 영상에서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책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문은 올해의 분위기 부문입니다. 이거를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혹은 장르라고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장르라고 하면은 너무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버리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들어서 분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장르보다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바로 고딕입니다. 올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 고딕 분위기의 매력을 깨닫는 한 해였고, 고딕 소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해였어요. 실제로 고딕적인 분위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해이기도 했고, 고딕적인 공간,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 불안하고 예민한 인물들의 심리 상태,
초자연적인 사건 등등 많은 부분들에서 저는 매력을 느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올해 읽었던 강하길 작가의 화이트호스라는 작품이 떠오르고요. 이 책은 고딕하면 1,200년 전 유럽 하던 이제 머릿속에 어떤 공식을 깨게 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한국 소설에서 고딕적인 분위기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과 차별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낸 것도 의미 있었고, 이미 제가 리뷰 영상을 통해서 추천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책도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고요. 단편 하나하나가 정말 그 긴장감을 이렇게 턱 밑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들이라서 많이 무섭기도 했고 또 많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재미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 책을 읽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이 책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데프니 듀 모리에 작가의 레베카라는 작품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고딕 소설의 대표작 고전이라고 해도 될 텐데, 두께가 꽤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400쪽 되는 분량을 저는 앉은 자리에서 읽었어요. 그 초반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폭풍같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웬덜리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저택, 죽었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레베카라는 여자, 어딘지 모르게 오싹한 덴버스 부인 등등 모든 요소가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서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 찾고 계셨던 분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나서, 아, 진짜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고 스릴 있다. 속도감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라서,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몇번 있었죠?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부문은 올해 제목입니다. 올해 제가 만났던 책들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콕 박힌 제목을 골라봤는데요. 바로 에밀리 정민윤 시인의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와 과거,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폭력, 고통, 이런 것들을 시로 풀어낸 책인데요. 제목이 눈에 확 띄죠. 제가 왜 골랐는지 아시겠죠? 아마 제가 책하울인가 어디 영상에서 우리 종족이라고 하면 어떤 종족이고, 왜 우리 종족의 잔인함은 특별한가? 이게 궁금해서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읽기 참 괴로웠던 시집이고, 읽고 나서도 감상이 딱 요약되지 않는, 그리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상이라서 제가 리뷰 영상을 따로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폭력적인 세계, 우리 종족의 잔인함 속에서 목소리를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시의 형태로 표현한 아주 소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시도를 한것 같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력적인 제목을 짓는 분들을 너무나 존경해요.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책의 실질적인 구매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요소잖아요. 우리가 그 책의 내용에 대해 모르고 또 저자에 대해 모른다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 책을 펼쳐보게 만드는 건 표지와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제목을 짓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제목을 지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해내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목 짓기가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아무튼 네. 제목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이책 자체도 추천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부문은 올해의 발견입니다. 작가이든 장르이든 작품이든 출판사이든 제가 올해 처음 알게 됐고 또 열렬히 사랑하게 된 것을 소개하는 부문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후보들이 있었고 역시나 이 작가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매들린 밀러 작가이고요. 올해 이분이 쓰신 책을 두권 읽게 됐어요. 키르케와 아킬레우스의 노래 요두 권인데 두권다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책이에요. 근데 역시나 광고가 아니고요. 이 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영상에서 찬사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올해 처음으로 알게 된 작가님인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보여드리는 이두 권만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작가님의 새로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책들은 각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 키르케,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에 관한 책들입니다. 특히 신화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히르케와 파트로클로스의 삶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의 발견으로 이 책들이 아니라 작가님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들을 집필하는 데 쏟으셨을 노력이 짐작조차 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 전에 그리스 신화 혹은 일리아스 같은 그런 서사시를 리텔링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료조사를 많이 하셨어야 했겠어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대 시대상이나 생활 모습도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했을 거고, 특히 신화와 그 서사시 작품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료조사 플러스 작가의 상상력 플러스 집필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쓸수 있는 능력, 그 인내, 이 모든 게 빠짐없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이루신 분이잖아요. 아킬레우스의 노래, 요 책의 경우에는 집필 기간이 10년이나 됐다고 하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인데, 와, 이거를 어떻게 쓰셨지? 와, 이게 가능해? 이렇게까지 쓰는 게 가능해? 도대체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알아내신 거지? 작가님의 능력에 감탄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작가님의 새로운 책들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읽을 거예요. 올한해 제가 읽었던 해외 문학 중에서 단연 베스트였고, 그리고 장편 소설 부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한 진심이랑 같이 탑 3? 5? 안에 들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책. 이 작가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아, 적잖이 아쉬웠겠다.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아예 다른 세계로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책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문은 아주 개인적인 부문인데요. 올해 칭찬 부문입니다. 책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칭찬할 거예요. 이책 읽어서 칭찬한다, 뿌듯하다, 뭐 이런 의미로 저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연말이잖아요. 자기한테 격려를 해주는 시즌이고, 러브 유얼셀프를 실천하는 시즌이니까. 아무튼, 네, 저를 위한 다소 좀 자기중심적인 부문입니다. 바로 이 책, 로이스 타이슨 교수의 비평이론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비평이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서. 아, 정말, 네, 보시면 두께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려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려고 합니다. 대학원 종합시험 때문에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꼭 시험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그 비평이론이나 문학에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없이 대학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헤맸거든요. 뭐 여전히 헤매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더 열심히 읽은 것도 있습니다. 의외로 설명이 쉽게 풀이되어 있어서 이해도 잘 되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을 예시로 각 비평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두께 때문에 진입장벽이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읽는 동안에는 좀 흥미로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론적인 토대가 빈약한 나부랭이이지만 그래도 이 책을 포기하지 않고 다 읽었다는 것, 제가 가진 전공책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완독한 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 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무사히 통과를 했다는 것, 그것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올해 학교에서 이룬 거의 유일한 성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에 이렇게 슬쩍 띄워봤습니다. 이책 자체도 추천을 드리고요. 비평이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책 읽어보세요. 아, 사실 두께가 너무 부담이 되는 두께이기는 해요. 근데 제목이 모든 것이잖아. 두께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두께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두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이 책을 샀던 거거든요. 모든 비평이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거는 단행본 한권 분량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개념을 숙지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비평이론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서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뭐 여기서 파생을 해서 더 세분화된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연결고리도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비평이론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기초가 될수 있는 그런 책,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의 독서를 정리해보고 또요 책들을 추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야 연말이라는 게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올한해 참, 싱숭생숭한 일도 많았고 또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래도 책과 함께여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 이 긴, 정말 2020년이라는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나아진 상황에서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한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제가 주제이니까 연말 인사를 겸사겸사 하는 건데 내년에도 저는 좋은 책과 함께 자주 찾아뵐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남은 12월에 올라갈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